그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패턴을 준비해 주세요. 네, 제가 준비한 패턴은 이렇게. 이런 가죽, 짜투리 가죽도 준비해 주세요. 이런 거는 양태를 살짝 붙여도 막 이렇게 크게 상처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위쪽을 쭉 자르고 밑에도 자르겠습니다. 이 끝부분에 제가 막 이상한 동그라미 많이 그려놨는데 가장 끝선, 가장 끝선 여기 있죠? 끝선을 일단 잘라주세요. 조그만한 펀치 준비해주세요. 저는 이거 한 1mm? 1mm.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요 두 쪽에 이 선이 모이는 곳 있죠? 모이는 곳. 거기를 뚫어주세요. 이렇게 기역자로 모이는 곳. 여기를 이쪽도 뚫어주세요. 이렇게. 이거를 왜 뚫어주냐면 나중에 잘 이렇게 끼었을 때 걸리라고 뚫어주는 건데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뚫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뚫은 데 있잖아요. 여기까지 얘를 잘라주세요. 칼로 잘라도 되고 저는 재단칼로 그냥 자를게요. 펀치로 뚫어서 이 끝에까지 잘 맞춰가지고.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.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됐는데 여기 동그라미 겉에 거를 자를 거라서 이거 막 잘라서 없애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이쪽도 선들을 이제 잘라줄 건데 여기 선이랑 여기 선 잘린 선 있잖아요. 그 사이에 겹치는 이 라운드 선을 잘라주면 되는데 이거를 칼로 자르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펀치, 라운드 펀치를 이용해서 자를 건데 여러분들은 라운드 펀치 없으시면은 그냥 칼로 요령껏 잘 자르셔도 돼요. 근데 이 라운드 펀치도 사실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. 이 사이즈는 안 맞네요. 그럼 한 사이즈 큰 걸로 맞춰봐야겠다.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억지로 잘 껴 맞춥니다. 여러분도 잘 껴 맞춰서 한번 자르세요. 요령껏 예쁘게. 동그라미 자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. 동그라미 이렇게 잘 예쁘게 잘라주세요. 그래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. 원래 방법으로 이제 하려면 칼을 이용해서 일자로 계속 잘라주시면 돼요. 일자로.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자르려면은 얘가 칼이 안 꺾이기 때문에 안 잘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. 얘가 너무 힘들어서 안 잘리니까 그냥 이렇게 일자로 계속 자르는 거예요. 일자로. 이렇게 조금씩 사선으로. 옛날에 베네딕님이 한번 했었는데 카메라로 잘 보여요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조금씩 일자로 잘라나가는 거예요. 계속 얘를. 그 뭐라고 하죠? 접선. 그죠? 접선. 원의 접선을 일자로 이렇게 계속 자르다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선을 따라서 접선을 잘 계속 그어주시는 거예요. 접선을 칼로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동그랗게. 아이고 여기 짠 이런 식으로 잘렸어요. 근데 접선을 자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 각이 생겨요. 오늘 되게 잘 잘랐네 얘를. 얘는 좀 각이 안 생겼는데 접선을 하다 보면은 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이거 한 다음에 또 잘라야 되는 게 있어요. 가운데 선을 잘라주셔야 돼요. 중간에 요 선은 40mm가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. 그래서 이 40mm 재단칼이면 하나면 끝입니다. 얘 한 방이면 끝나요. 이렇게 끝점을 잘 맞춰가지고 치기 전에 얘도 끝점을 얘로 이 쓸데없는 이 1mm짜리 펀치 쓸데없는 줄 알았던 1mm 펀치로 끝부분을 뚫어주세요. 이거 0.5mm로 뚫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펀치로 뚫은 다음에 가운데를 빵 한 번이면 원킬, 한 방이면. 그 다음은 여기 네모를 이렇게 잘라줄게요. 네모
다른 데 다 자르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네모를 잘 잘라야 돼요. 네모가 되게 자르기 의외로 힘들거든요. 특히 모서리 부분 자르기가 힘들어요. 모서리 부분 자석을 준비해주세요. 자석은 제가 미리 준비한 이 10mm짜리 자석이 있어요. 자, 10mm 자석인데 얘가 조그마하니까 10mm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요쯤 달면은 되겠죠? 이렇게 표시를 정확하게 빡 하고 안 삐뚤어질 거예요. 칼로 살짝, 얘는 조그마하니까 칼로 살짝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얘를 표시해야 되는데 반대쪽에다 하면은 또 반대쪽은 삐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얘를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대칭이니까 똑같은 데다 하면은 안 삐뚤어질 거예요.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제 얘를 낑겨주세요. 이렇게 으악.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.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쇠망치, 저거는 고무망치 말고 쇠망치로 얘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치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요.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냥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꽝꽝 쳐주면 얘가 힘에 못 이겨서 이렇게 옆쪽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나는 이게 보이기 싫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덧대주셔도 되는데 저는 어차피 이거 하면은 저쪽 안 보이니까 그냥 덧대지 않을게요.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생긴 얘로 짝꿍이 있어요.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. 자석이니까 짝꿍을 여기에 달아주세요. 얘가 워낙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냥 칼로 한 번만 찍 하면은 들어가요. 얘를 껴주세요. 뿅. 낀 다음에 쇠망치로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살짝 눕혀서 친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자빠지면 표현이 좀 그런가? 이렇게 꽝꽝 눌러서 쳐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두 쪽을 달았어요.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석을 달았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자, 이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. 종이접기 아저씨보다 더 신기한 가죽접기. 이렇게 끝에를 맞춰서 접은 다음에 하나 더 접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접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접을 때 약간 살짝 당겨서 접은 다음에 얘가 가죽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잘 들어가게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미리 여기 아까 뚫어둔 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당겨서 그 펀치 뚫은 곳을 기점으로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남은 쪽도 잘 접어서 당겨서 안 빠지게 이 동그란 갈라진 선을 이용해서 이쪽에 껴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짠! 완성!